솔직하게 직원들한테 가감없이 써라 라고 해서 직원 중에 90% 이상이 다 무기명으로 이렇게 익명으로 보통 이제 익명은 거침없거든요. 아. 괜찮으실까요? 불안하네. 아, 뭐 안 괜찮은데 재미는 있을 것 같네요. 재미를 굉장히 좋아하셔. 두 분께 그냥 일단 한번 여쭤볼게요. 이 회사 내에서는 누가 더 실세입니까? 오. 아 이게 하늘 아래 두 태양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. 아주 이분이라도 51대 49라도. 그래서 태양은 없다 아니에요. 그래서 태양은 없다 아니에요. 한 개도 없어요. 지금 뭐 저희가 직원분들하고도 누차 얘기하는 게 예.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여야 한다를 얘기하기 때문에 글쎄요 누가 실세일까요? 잠깐만요. 잠깐만. 우리 뒤에 실장님이신가요 우리? 잠깐만 놔주시면 안 될까요? 그러면 목소리로만 해주세요. 누가 더 실세라고 생각하세요? 진실되지가 않네요. 자, 근데 뭐 말씀 어떤 말씀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미리 네. 또 직원분들이 걱정하고 있을 수 있지 않은 기분을 상하게 할지라도 네. 뒤탈 이런 거 전혀 없는지. 저희가 둘이 찍은 영화가 정보부 안에서 일어난 얘기잖아요. 예. 저희가 뒤를 캐는 데에는 각자 나름 이렇게 한... 이러면 안 되죠! 아 이러면 안 되는데? 아 그러면 자 저희가 어떤 질문이 나와서 좀 더 적게 나온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? 그러면 그냥 깔끔하게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로 하겠습니다. 자 받아들이십니까? 받아들이겠습니다. 받아들이십니까?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, 오케이, 오케이.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설문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. 아, 자. 벌컥. 아니, 형님 거의 커피 다 마셨어요. 네, 형님 커피를 거의. 목이 많이 마르네. 오, 대사 같았어. 대사 같아요. 야, 멋지시다. 자, 첫 번째. 얼굴이 복지다라면서 저게 사실 이제 직원분들이 말씀하신 거거든요. 과연 두 분 중에 더 잘생긴 상사는? 우와. 더 잘생긴 상사 이게 TV로 본, 영화로 본, 인터뷰 화보로 본 정우성, 이정재가 아니라 실제 쌩얼 밥 먹는 거, 이빨 닦는 거, 화장실 갔다 나오는 거 다 보고 평상시다 제안이 있습니다 베스트 세븐 일체